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팬더 푸바오가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. 떠나기 전 마지막 3개월을 담은 이야기인데 미공개 장면도 포함돼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승환 기자입니다. 졸졸졸 사육사 할부지를 따라 뛰고 장난치다 꽈당 넘어지는 사고뭉치.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 국민을 울고 웃긴 국민 판다 푸바오의 이야기가 영화로 찾아옵니다. 푸바오뿐 아니라 쌍둥이 동생 등 바오 패밀리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. 푸바오도 서운하지. 푸바오 간다 그래서.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 3개월 동안 사육사들과 어떻게 지내다 이별했는지 집중 조명합니다. 푸바오라는 아이를 보낼 때 또 어머님을 같이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더 약간 이별에 대한 그런 애잔함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마 영화 속에서도 확인되지 않을까.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이 고통받던 시기, 온 국민이 푸바오의 탄생부터 육아를 응원하며 느꼈던 따뜻함이 작품에 묻어나 있습니다. 아예 가족이 돼버린 느낌이거든요. 예,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함께하면서 푸바오가 특별한 이유는 푸바오기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대답합니다. 바오 패밀리를 의인화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며 한편의 동화 같은 분위기도 냈습니다. 과거에 뭔가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만약에 사랑을 했다고 하면 이들을 조금 더 의인화해서 좀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어떨까. 벌써 실시간 예매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푸바오 영화는 다음 달 4일 관객을 찾아갑니다. YTN 김승환입니다.